이거 블루 아니고 첫 번째 거. 올리브잖아요. 측정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? 이거 비스코스티가 아까 플로우 메소드가 달랐던 것 네,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같아요. 네, 일단 되는 게 네, 그걸로. 근데 이거 설정하는 걸. 몇 개의 데이터 지점 포인트를 만들 건지, 이게 네. 만약에 내려가는 동안 시간 낭비하면 포인트를 계속 버린대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포인트를 몇 개를 찍을지를 하러. 네. 저는 총 100개? 100개 100개? 일단 해서 해봤었어요. 60초로 할까요? 60초. 이거는 커넥트 다시 커넥션 자체가 나가서 나갔다 리모트 모드 들어가야죠. 네, 그거 아니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아래 2, 3, 2 저거 스타트 이렇게 하면 또 연결이 저장하면 이걸로 하면 되나요? 에러? 오프라이트 하면 예스 하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. 네, 다음은 넘어왔어. 아, 이게 프로그램 있는 에이. 설정은 프로젝트 네임은 쌤이 이랑 똑같이 맞춰서 네. 안 맞추면 안 돼. 왜냐면 이게 오류날 확률이 높대요. 아.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올리고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아. 이 기사가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. 네. 저걸로 하는 게 지금 이게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네. 이런 걸볼수 있어요. 그리고 스타트하면 측정될 거예요. 그러면 스핀들 아까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체인지 하면 되지. 다시 1. 내 프로그램 여기도 바꿔야 될것 같아서. 이더 100개
얘기한 것 같은데.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눌러보시면은 아 플러스인가? 요거 여기서 최대값, 최소값 요런 범위들을 다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평균값이면 평균값 데이터를 여기 체크해서 플러스 하면은 여기 옆에 추가가 돼요. 그럼 요거를 뽑고 싶다. 그러면 체크 체크 해서 레포트 기능으로 요걸로 하시면은 출력이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. 엑셀로도 가능하고 PDF도 돼요. 다 체크하고. 보면은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. 시간이랑 환경이랑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. 근데 몇 포인트인데? 값 설정이 잘못됐나? 범위 설정? 저거 체크하고 뽑으신 것 같죠? 왼쪽에. 왼쪽에요? 네. 네. 이 왼쪽에 있었던 거 체크했는데. 네. 그럼 나와야 되는데. 포인트 찍은 거 다 나왔었어? 응, 다 나왔어. 그게 비스 그 메인에서 이 비스코시티 말고 플로우를 하면 그 약간 범위에서 다 측정이 가능하다고 봤어가지고 여기서 그 데이터 포인트를 해야 그 범위 사이사이가 나오는 게 아닌가요? 네, 그렇군요. 이거는 그냥 저희 원래 써던 점도 같은 거고 이거는 평균값까지 나온다고. 네. 하는 시간에 따라서도 이렇게 해서 거기 데이터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 거. 신기하다. 이거 그냥 옷 정도 하고. 아 근데 이거 설정하는 게 뭘? 시간 같은 개념인데 이거예요? 그러면은 더 낮게 300? 아 아니 막 800은 맞는데 이거는 뭐죠? 디크레이 20초씩만 해볼까요? 간격을 살짝만 줄이고 이렇게 이것도 설정을 지금 29도 쉬는 값은 여기서 체크 해제해주고 하면 얘네는 방금 삭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같이 그건 저희도 많이 배웁니다. 아 100개 100개 나오나봐요. 인크리징이랑 디크리징이 100개 100개 아니면 가운데 그 지속 시간까지 해서 100개 100개 300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
포인트를 너무 많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. 네. 100개까지. 네. 30개. 두 개가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두 개. 이런 거 초록색이랑. 밑에 것도 뭔지 적혀 있는 것 같긴 한데. 아니가. 이게 전체 선택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평면만 선생님 샘플로 해볼까요?